동네 놈들. 어디다가 한 거야? 어디다? 이쪽에다가 카메라 세팅 이제 할 겁니다. 이거 세팅 해놓은 거야 지금? 아 요즘 이게 빈티지가 괜찮습니다. 요즘. 빈티지가 조회수가 괜찮아서 일단 이렇게 세팅을 좀. 모델은 왔어? 고속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온다고 왔거든요. 걔가 뭐지? 걔가 이제 2022 슈퍼모델 출신. 2022년도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? 네네네. 뭐 자기 말로는 1월 1일 날 새해 기념으로 됐다 그러는 것 같던데? 색깔은 좋은데 너는 잘 안 나와. 아, 이 친구 늦었습니다. 조금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누구세요? 이 친구가 제가 소개시켜드린 네, 그 슈퍼모델. 슈퍼모델 정재영입니다. 22년도 맞지? 아, 저 12년도. 네? SBS 2012년도 슈퍼모델 정재영이라고 합니다. 22년도라면? 메일로 22년도라고 보내지 않았어요? 아, 오타 났나 보네. 아, 그럼 10년 전이잖아. 아, 저 SBS 몇 살이에요? 37입니다. 37? 네. 37이라고? 내가 지금 저희보다 제일 나이가 많은데. 아, 아니, 죄송한데 저 비주얼이 좀 아, 이런 사람이거든요. 아이씨. 어, 왜 나이도 오타가 났네. 27이라고 돼 있는데. 일단 시간 없으니까 이 새끼로 찍자고요. 저 그럼 준비할게요. 일단 벗고 와봐요. 네, 온 차비도 있으니까. 아, 잠깐만요. 바로 이렇게 벗는다고? 팬티를 이거를 아. 여기는 카메라 안 걸리죠? 아직 카메라 켜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벗어? 아 그래요? 아씨 어떡하지? 어, 저희 아저씨 에? 운동한다면서. 아, 그 등 운동을 해요. 등은 잡히는데? 어디 그 허리야? 룩북이죠 룩북. 말하면 되는 거죠 뭘. 아 날씨 가게야 가오겨 호겨 그규 그기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아, 프로필에서는 죄송합니다. 포사 조금 했습니다. 포사 조금 들어간 거예요. 아니, 배때기가 무슨 뭐,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. 이게 뭐 덩어리도 아니고 이게 지금. 아, 제가 요즘 조금 부었는데. 괜찮아요. 요런 빤스는 우리 아빠도 안 입어요, 요즘에. 아니, 룩북이라길래 제일 이쁜 거로 일단 차릴 것 같습니다. 아니, 모델이 트렁크 팬티를 입는 거 나 처음 봤네. 어디서 많이 보던 디자인 같은데, 이거. 뭐가요? 113번 훈련병? 군대에서 입고 있던 거를 여기 여지를 입고 있는 거야? 아, 들켰네요. 네,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37살 아니에요? 오픈 때? 37살이다. 근데 27년 전에. 27년 전 팬티를 아직도 입고 있어요. 편하니까. 와, 편하잖아요. 아니, 일단은 저기 감독님 죄송해요. 이게 좀 뭔가 차고 있는 것 같은데. 이건 심하잖아. 아, 저도 멀리서 왔는데 저 수원 영통에서 왔거든요. 아니, 그러니까 알겠어요. 그 재영 씨 마음도 알겠으니까 일단은 촬영을 가보자고요. 아, 그래? 우리 그 저기 룩북 채널 봤어요? 네, 봤어요. 그 조회수 지금 잘 나와요. 그러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남자 버전으로 간만에 올리는 건데 그 만약 조회수 떨어지면은 일단 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잘 해봐요. 자신 있습니다. 그럼 갈까요? 네. 아, 일단 찍어보고. 자, 카메라 돌았고. 자, 하이, 액션! 짠! 안녕하세요. 2012 SBS 슈퍼모델 출신 정재영입니다. 잠깐만, 오늘... 컷! 네? 본인 소개하지 말고 옷을 소개라고, 옷을! 포즈를 하다가 옷을 입어줘요. 자기 뭐 저기 자기소개 뭐... 아, 영상... 죄송합니다. PR 영상. PR 영상. 죄송합니다. 잘해봐요. 죄송합니다. 액션! 짠! 자, 아, 여러분. 자, 컷! 아이씨. 자, 아, 이런 거. 그리고 짠! 아우. 이런 거 다 효과음으로 들어가요. 아우, 너 왜 이러지? 아우, 부끄러워. 부끄러워. 다 그런 게 들어가니까. 네, 오늘 좀 부끄러워요. 그냥 해줘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냥 닥치고, 아가리 네. 물고, 그냥 몸으로만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. 옷 입고 나서만 아가리 털어줘요. 부탁드립니다. 어려운 거 아니잖아. 네, 알겠습니다. 10분밖에 안 잤는데 수염이 이렇게 자랐어. 면도 안 하고 왔어요, 재영 씨? 아, 아까 아, 지금 돌체인 가바나 모델 느낌으로 했는데. 우리가 돌체인 가바나가 아닌데. 아니, 아까 수염 없었는데. 아니, 마스크가 뭐 수염 자라게 해주는 마스크예요? 아닙니다. 뭐 안 쓸게요, 이거. 아니, 죄송합니다. 아, 가볼게요. 네, 네, 네. 액션! 그렇지. 아가리 물고. 자,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입니다. 굉장히 셔링이 잘 빠진 제품이거든요. 겨드랑이 안 밀고 왔는데, 저 짠! 자,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셔링이 들어간 제품은 허리핏이 굉장히 잘거든요. 허리가 어디야? 허리가 어디예요, 재영 씨? 내 허리가 어디다라고 얘기를 좀 해줘요. 허리가 여기입니다. 어떻게 허리가 여기야? 거기까지.
아, 저 다리 굉장히 길어요. 왜 그러세요? 본인이랑 틀린데. 다리가 여기지 무슨 다리가 여기야. 아, 제가 갈비뼈 촬영 중에 너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. 아, 오케이. 자, 갈게요. 네, 여러분들 55 사이즈, 66 사이즈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이게 홈쇼핑도 아니고 뭘 자꾸 구매를 그냥 룩북이라니까. 옷이 어떻게 찾아줬다면 얘기를 해야 돼요. 자, 보시면 여기 비디도 여러분들 같이 매치하시면 굉장히 이쁘게 착용할 수가 있고요. 어? 잘하는데? 매치.. 이건 좋네. 어. 하다가 여러분들 연출하실 때 뭐 이렇게 모자를 휴 던진다든지. 아니 카메라 건드리면 안 된다. 잘한다 하니까 또 이렇게 오벨 떨고 있어요 또. 아, 이렇게 여러분들 55 사이즈 이제 개털 보리스 만나봤고요. 개털이 아니라 양털이라니까. 아, 양털인가요?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요? 다음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들 착용하시는 거죠? 옷 사이즈가 저게 맞나? 저게 아. 그렇지. 짠. 오버하지 말고. 이빨 두 개만 보여, 두 개. 그렇지. 잘한다. 바지도 보면 양털이 셔링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건 개털이야, 개털. 개털입니다. 그건 개털이에요. 되는 데까지만 해. 오케이, 그거예요. 좋네. 그거예요. 짠. 그렇지. 좋다. 생각보다 괜찮아. 아, 또 오버하고 지랄이야. 오버하지 말라고. 왜 자기 그 궁뎅이를 왜 보여주는 거야? 에? 아니 시키는 것만 하라고 뭘 그냥 포즈만 이렇게 연병을 떨면 되지 왜 이거 엉덩이까지 연병을 떠고 잘한다고 할 때 좀 잘하자고요. 아, 너무 뭐라 하지 마. 에?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. 아니 그 야 그만해. 그만해. 제가 필름메이커에서만 22년 했어요. 왜 그래 왜? 아니. 시작부터 자세를 잡고 들어가요. 어? 맞아요. 저게 맞냐고요? 좋아요? 저게 좋다고요? 나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. 준호 씨 저거 한 번만 입어볼래? 저거 레이스 이거요? 어? 좋다. 야. 아유 좋네. 아니 근데 이렇게. 예, 뭐 그렇게 도는 건 뭐 저도 할 수 있겠네요. 예, 할 수 있겠네요. 아유 진짜. 마지막으로 저 노란 모자 있잖아요. 예. 저거만 좀 표현을 해주고 마무리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 아직 안 돌았어요. 예, 처음부터 안 돌았어. 뭐야 이거 안 찍혔네 이거. 안 찍었잖아 이거. 뭔데? 노란 모자만 해줘요. 노란 모자. 페이 얼마로 알았어요? 3. 3이요? 6까지 줄게요. 노란 7, 모자만 7, 해줘요. 7. 오케이 7. 노란 모자. 아니 해야 되니까. 7은 부탁 좀 할게요. 네. 액션. 그렇지. 잘한다. 좋아. 고생했어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룩북 언제 나와요? 이거 업로드는 못할 것 같아요. 녹화를 돌리질 않아가지고 그냥 쇼츠 있잖아요. 쇼츠 유튜브 쇼츠. 이건 내가 가져가요. 안 돼요. 왜? 이쪽 거. 주라고. 말 놓지 말고. 씨. 오늘 막. 말을 놓잖아요. 아니, 그래도 그렇지. 정말해서 말할게. 씨. 싸움 좀 하니? 아야. 먼저 한번 풀어볼까? 싸움 못해요. 가. 예, 알겠습니다. 돼지기 싫네. 감사합니다. 고생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.